드디어 저희가 이 갑 도이 도색한 지 얼마나 됐죠? 그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고 있다가 드디어 문해를 달아서 저희 갑을 완성을 시키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포도알 갑과 포도알 도와 이건 뭐죠? 알겠는데 꼭 그거 같아. 생선알. 문해를 맞추는 것 말고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과연 저희는 무엇을 하기 위해 검도 용품점을 찾은 걸까요? 검도예요. 집도 가깝고 오늘은 특별한 일들을 부탁하기 위해 들른 세연 상사. 저 들고 싶죠. 오, 저랑 닮았네요. 닮았네요. 짠. 지금 이거 네 거지? 문해를 특별히 가장 작은 사이즈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는 견본입니다. 네, 견본 대충 한번 약간 껴봤는데요. 이게 가장 작은 문의 사이즈라고 합니다. 짜잔. 약간 올려, 약간 올려. 살짝 내려봐. 오케이, 딸리다. 어떻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저기 모양은 다른 걸로 하실 거잖아요. 아, 여기 문의 모양이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면. 돈이다, 돈! 이 도색했을 때는, 도색만 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문해까지 끼우고 나니까 진짜 검도용품 같아. 네, 검도용품 같죠. 도색했을 때는 진짜 아, 저 샌딩하고 막 저... 그러면 어차피 화려한 거 아예 화려하게 된다. 너 화려한 거 더 화려하게 된다. 너는 어떻게 생각? 난 약간 이런 색이 좋아. 분홍색? 여기다가? 분홍색이랑 분홍색은 같은 계열이야. 분홍색이 우리 거 인스타 보면 얼마 전에 나간 게 있어요. 분홍 보고. 지금 문의 디자인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는데 지금 W까지 있어요. 오, 이건 박지 문양 같은데? T? 난 박지 보라색이니까 또 박지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박지에 핑크? 맞는 거. 핑크 박지로? 핑크 박지. 이 미대생의 감을 믿어보라. 저는 V의 맨 마지막 실 가겠습니다. V의 마지막 실. V의 마지막 실. V4 밴드. 맨 밑에 거. 왜 반말이야? 맨 밑에 거요. 저는 T. T? T 뭐야? T. 박 T가 뭐야? 아까 그런 거. 아, 박쥐. T의 연핑크로. 연핑크. T핑크로 가겠습니다. 이 미대생의 감을 한번 믿어보시죠. 영호구가 이렇게 괄시하는 이렇게 가시죠. 화났어. 그리고 저희가 코등이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코등이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 대체 뭐죠? 저희가 돈이 많지는 않아 가지고 에코백. 에코백. 도복 산이 재질로 만든 에코백. 오, 지금, 참신하네요. 네, 그래서 이 재질이 이제 견본 도복 재질인데. 네. 한번 보여 쭉 펼쳐주시죠. 아, 여기서 쭉. 이 에코백도 약간 그 캔버스 재질이잖아요. 이게 검도복 이게 지금 재질이랑도 약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도복이 약간 또 짱짱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질로 저희가 에코백을 만들어서 선물을 드리려고. 오, 우리 코등이 분들한테. 네,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돈이 없기 때문에 한 10몇 벌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만큼 만들어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김호구가 있습니다. 자, 김호구가 디자인을 해서 로고를 이렇게. 네, 검도, 제가 검도맨. 네, 이렇게 검도맨님 아니구나. 기가 막혀요. 밀어걷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제가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밀어걷기를 의미하는 스리아시와 검도하는 사람을 넣어 디자인했습니다. 간단하게 자수 로고로. 네, 하면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네, 이런 느낌으로 귀엽지만 너무 튀지 않는 로고로 일상생활에서도 검도인인 걸 은근슬쩍 티낼 수 있는 제품으로 디자인해봤습니다. 아직 실물이 나오진 않고 그쵸? 저희가 의뢰만 드린 상태인데 오늘 원단 재질을 한번 확인하러 온 상태이고요. 사실은 저도 디자인을 했습니다만 최종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머리, 손목, 허리를 뜻하는 맨 코트에 돌을 붙여 만들었지만 검도인 아니면 알아볼 수도 없고 귀목 없게 더 예쁘더라고요. 아하. 나도 뭐가 또... 선물 줬으면 좋겠다. 제가 드릴게요. 뭐예요? 에코백. 뭐 호환을 넣어 다니시든 뭐 매수건을 넣어 다니시든 예쁘게 만들었는데 일상 가방으로도 네, 사용하실 일상 수 있고 일상 생활할 때 되도록이면 쓰십시오. 호환 가방으로 쓰지 마시고. 원래는 저희가 오리사시 원단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그 원단으로 만들면은 안에 있는 제품들이 아 오염이 이 자 코바 좀 상큼하게 해주세요. 코바 코바 댓글로 검도란 땡땡이다 왜냐하면 땡땡땡이기 때문이다 와 함께 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10분께 규모고가 제작한 검도복 상의 재질 에코백을 선물로 드립니다.